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생겨난 신조어 TOP10! 어떤 신조어들이 생겨났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12. 언택트. 언택트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9위, 살천지. 말 그대로 집에만 있어서 살이 쪘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8위, 재택경제. 재택소비, 재택근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실제로 네. 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7위, 이시국 여행. 이시국 여행은 이런 시국에 굳이 여행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6위,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5위, 확진자. 확진자는 활동량이 급감해서 살이 갑자기 많이 찐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4위, 집콕족. 집콕족은 집에만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3위, 금스크. 금스크란 금처럼 귀한 마스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2위, 상상 코로나. 재채기나 기침 등의 증세가 있을 때 코로나가 아닐까? 라고 의심하게 되는 증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고요. 맞아요, 맞아요. 괜히 기침하면 조금 의심도 되고. 네. 1위, 사회적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정말 뉴스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 같네요.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생긴 신조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얼른 종식돼서 이런 신조어들이 그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금방 잡힐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